도시철도 부산대역 바로 앞 국립 작은 도서관 금정북파크입니다. 도서관으로 들어서자 빈자리가 없습니다. 저마다의 취향을 담은 책을 꺼내들고 북캉스에 나선 주민들, 특히 여름방학을 맞은 아이의 손을 잡고 온 부모들이 많습니다. 아빠 무릎 위에 턱을 개고 동화책을 읽고 도서관 내 넓은 공간에선 가족들끼리 보드게임을 즐깁니다. 코로나19 확산세에 여름휴가 대신 아이들과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내는 시민이 늘었습니다. 원래 있었는데 조금 가려다가 차라리 그냥 도서관에서 좀 지내자라고 생각이 돼서 처음에 왔을 때는 좀 어색했는데 자꾸 오다 보니까 이제 애도 책도 좀 가까이 해서 읽으려고 하고 놀이도 좋아하고 해가지고. 도서관 내 프로그램실에선 여름방학을 맞은 아이들이 아기자기한 나만의 소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처음 배우는 글쓰기를 비롯해 페이퍼 플라워 제작 등 도서관에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도 지겹지 않을 만큼 즐길 거리가 가득합니다. 올여름 휴가 계획은 취소돼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낸 아이들도 아쉽지만 않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면은 코로나 감염될 가능성도 있고 해서 엄마랑 아빠가 가슴을 짜고 있어요. 친구들이랑 만나서 같이 공부도 하고 책도 읽어서 좋은 것 같아요. 코로나19로 닫혔던 도서관 문이 열린 이후 하루 500명에서 많게는 1,600명까지 금정 북파크를 찾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좀 휴가 계획도 잘 못 세우시고 멀리도 못 가시는데 이제 저희 북파크에서는 에어컨도 시원하게 나오고 다양한 보드게임이나 많은 책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한번 보시고. 금정 도서관에선 길 위에 인문학이 개강했습니다. 지역 주민과 인문학자가 만나 강연과 함께 탐방에 나서는 건데 첫 번째 강의로 도서관에서 즐기는 오페라 힐링 콘서트가 주민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일상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여름 휴가를 보내는 방법도 마찬가지인데요. 올 여름엔 우리 동네 바로 앞에서 즐기는 문화 휴가 계획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헬로TV 뉴스 차선영입니다.